자, 주머니를 다 달았습니다. 그죠? 주머니를 이렇게 약간 입체감 있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자, 두 개를 이렇게 옆선을 이렇게 놓고 자, 우리 지난번에 여기 표시에는 너치 좀준데 있죠. 그죠? 여기 요까지만 얘를 먼저 박습니다. 이렇게 너치 좀까지만 자, 이렇게 너치점을 준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가르세요. 갈라서 이렇게 가르고, 그 다음에 얘들도 육수를 스텝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시접은 박아줄게요. 여기가 뜨니까 시접까지만 박아줍니다. 박아서 얘들을 시접을 이렇게 갈라서 가립니다. 이렇게 갈라서 넣고 이렇게. 시접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갈라놓고, 자,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끝점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고리를 살짝 달아서, 요 끝나는 점 있죠, 그죠? 끝나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중앙에, 지퍼 중앙에 이렇게. 박음선 중앙으로 해서 박음선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우선 박았던 선을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놓고, 그죠? 네, 놓고 양쪽에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끝까지 다 박지 말고, 시접을. 끝에서부터 몇 센치를 올라오느냐 하면 거의 한 1cm 정도만 여기 그죠? 요 보이나요? 요 끝나는 요점에서 초코가 원래 여기서 시접이 여기죠, 그죠? 여기서 한 1cm 정도 위에까지만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박아주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까 8cm 요 고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을 어느 쪽에 뒤쪽으로 가게끔, 그죠? 이게 지퍼 있는 쪽이 앞쪽이고, 얘를 뒤쪽으로 가게끔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1cm 남겨둔 점에서, 요렇게 쌓아서 요렇게 앞쪽 저 위쪽으로 볼수 있도록 향하도록 자, 우리 여기 제일 끝나는 점 1cm 남겨놓고 다시 1cm 위에서부터 요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요런 모양으로 형태를 놔줍니다. 자, 잘 보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되게끔 자, 보이죠? 잘 보이죠? 이렇게 대각선 되게. 이것도 뭐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누르발이 통과하기가
얘들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 옆에 보면, 자, 요렇게 되니까. 그죠? 위에 부분에 요 끝나는 점에서 얘 고리를 하나 끼워서 요렇게 박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끝에 시접이, 여기면은 끝나는 점 한 1cm 위에서부터 요렇게 대각선이 되도록 요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편 쪽에도 한 번 더 눌러 박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반대편 쪽에도. 네. 아, 시접이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시접이 갈라지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박힐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시접을 이렇게 반드시 갈라서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밑에서 확인해 주시고. 시접은 갈라서 시접도 같이 박힐 수 있죠. 입구 쪽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이쪽 편에 박았으면 이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박아줄 건데 아마도 이쪽 편에는 조금 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쪽 편 마무리하고 그쪽에 갑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아까 우리 여기 각 있죠? 요거 그려준 거, 요거를 5cm, 5cm 각 잡은 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 면을 보면 요렇게가 지금 됐습니다. 그죠? 바닥이고 여기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고 그죠? 입선을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편 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끈을 연결해 갖고 이쪽 편에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에도 똑같이 아까처럼 옆선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옆선에 여기 웰빙끈을 달아줬습니다.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달아줘서 양쪽에 이 고리는 뒤쪽으로 나오게끔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끈 들어가는 위치 시접이 이대로 두면 자꾸 빠지니까 시접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갈라서 한번 눌러 박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접을 이렇게. 이게 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끈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미리 요거를 끈 사 열분 끈 달기 전에 미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눌러라. 이렇게
여기다가 요 끝나는 쪽에 양가에 이렇게 눌러 박아 줬습니다. 반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이렇게 갈라서 지금 봐가지고 반대편에도 미리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끝감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바닥도 완성했습니다. 자, 끝감은 다 했고 이제 안감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